자, 형용사 부사 파트 실전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맞지? 오케이. 그래서 지민 make few mistakes. 그럼 few를 고른 이유는 왜 그렇죠? 해석해 보면은 나의 영어 나는 실수가 거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correct의 뜻을 지금 모르고 있죠. correct 뜻이 뭐예요? Okay. Right is right. Your English grammar is right. Your English grammar is correct.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은 뭐예요? 여기까지 보여줬는데 몰라요? Wrong. 정. Your English grammar is not wrong. Your English grammar is right. Correct. 너의 영어 문법이 맞았어. You make few mistakes. 너는 거의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겠죠. Okay. 만약에 your English grammar is incorrect 였으면 incorrect는 무슨 뜻일까요? wrong 하고 같은 말이죠. 부정확한 이라는 뜻입니다. correct 맞는 정확한 incorrect 부정확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진 I don't have much work to do. 그럼 왜 much가 돼야 됩니까? I'm not busy today. 뭔 소리예요? 그렇죠. 난 오늘 바쁘지 않다 이 말이죠. busy 반대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I don't have much work to do. 나는 할 일이 많지 않다. 그래서 much를 골라야 하는 건 의미적으로 바쁘지 않다 했으니까 여기에 not이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표현을 I don't have much work to do 하고 같은 표현이 여기에 어떤 부분을 바꾸고 여기 있는 뭔가를 집어넣어도 같은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I have little work to do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네요? 맞습니까? I have little work to do. 승빈, 해석? 나 오늘 할 일이 별 거의 없어 이런 얘기죠. I don't have much work to do. 나 오늘 할 일이 많지 않아. 나 할 일이 거의 없어. I have little work to do. 같은 표현이 될 거고 busy의 반대말은 뭔가요? free죠. 한가한, busy, 바쁜. 됐습니까?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Mr. Na was a role model for young people. 뭔 소리예요? 롤모델이었다. 오케이. 롤모델 하면은 닮고 싶은 사람이죠. 됐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을 위한 롤모델이었다. 그러면 이거 뭐 결국 뭡니까 이거? 형용사 peopl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r. Na was a role model for the young. 더 플러스 형용사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문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그래서 few mistake고 I don't have much work. I have little work to do. 또 young이고요. 그 다음에 few mistake, much work. 또 young이고요. 그 다음에 few mistake, much work to do. 또 young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걸 골라라. 그러면 지민 완성 좀 시켜줘. 이 문장에 생략된 말이 있죠? 그쵸? 어디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어디에 뭐가 생겼을까요? I went to buy some milk, but they didn't have any in the shop. Any 그렇죠. Any milk죠. 밀크가 반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해석하면 짐이나 어떻게 되겠냐? I went out to buy some milk, but they didn't have any milk in the shop의 뜻은? 그렇죠? 그러나? 하지만? 가게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됐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요렇게 하고 해주세요. 데이부터 하면 되겠네요. 데이 디드 해브 디드 해브 이 디드 해브 그다음 뭐? 다시 한다고? 누구한테 좀 들었어? 그래서 데이 뭐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중3 1학기 때 배우는구나. They did have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어요? They did have no money란 표현 혹시 알아? No money. I have no money. 이런 거 봤어 혹시? 그럼 I have no money가 되면 뭐도 될 것 같아? No milk도 될 것 같지 않냐? They did have no milk in the shop 하면 되겠고, 그럼 did하고 have가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지면 되겠냐? 그래, they had no milk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너한테 또 시켰겠니? 이제 할 줄 안다며. 어? They had no milk in the shop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지인이 표정이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갖고 그게 뭘까 궁금해하는 표정인데요. 이제 좀 이따가 중3 때 동사의 강조라는 표현이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하는데 난 너를 진짜로 사랑해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난 너를 진짜로 사랑해 이런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거 꺼내서 앞에 갖다 놓으면 really의 의미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그들은 진짜로 우유를 안 갖고 있었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좀 이따 배우게 될 강조에는 크게 도치 그 다음에 동사의 강조 이때 강조구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계속해서 5번 승빈이가 완성시켜주자. Will you give me some information? 그 다음에 Okay, I have only read a few of his books. Okay, 그러면 이렇게 했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여러분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너는 나에게 약간의 정보를 줄 것이라고. 나한테 정보 좀 줄래? Will you 몇 종 세트지? 그렇죠. 해줄래 4종이죠. Will you give, would you give, can you give, could you give 4종이죠. 아닌가요? 어? 아닌가요? 맞나요? 어? 맞아요? 아니에요? 몇 종 세트죠? 꼬맹이들이 옆에서 막 떠들면 그게 신경 쓰입니까? 신경 쓰이는 것 같은데 몇 종 세트죠? 4종 뭔데? Will you give, would you give, can you give, could you give가 있죠. 해줄 수 있겠니? 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나한테 정보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나는 당연히 어떤 대답을 기대합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 부탁을 하고 있는데 대답을 들어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썸이 맞겠고요. 오케이 그러면 답을 고르는 요령은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 5번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여기에 그렇죠? 그 북스가 셀 수 있기 때문에 뒤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럼 요거의 해석은 뭐야? I have only read a few of his books. 나는
이거 해석이 좀 어렵나요? 아니야, 잠시만요. 자, only를 넣으면 only를 빼서 똑같은 문장 만들어 볼까? only를 빼서 똑같은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only 때문에 얘 뜻이 얘랑 똑같은 문장 됐어. only가 어떤 느낌이야? I have few of his books 하고 지금 같은 문장이에요. only를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승빈아, 요거 내가 왜 형광펜 칠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요 문장 한번 읽어볼까? I have only filled up the books. 그러니까 내가 요 형광펜을 칠하는 거야. 네가 자꾸 이거를 I have only read a few of his books 라고 읽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형광펜 칠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어? 혹시 요렇게 하면 더 잘 보일래나? 어? 어? 뭔데? 뭐? 뭔데? 아가 뭔데? I have read a few of his books 또는 I have only read a few of his books 죠? 어? 그럼 내 쪽 뭔데 이거? 경험이죠. 그쵸? 나는 그의 책 거의 읽어보지 못했어. 자, 이거는 그런 뜻이 나는 그의 책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다 라는 경험적 표현이고요. 위에 거는 나는 그의 책 몇 권만 읽어봤다 이런 느낌이죠. 언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읽어봤다는 얘기 하는 거야, 몇 권 안 읽어봤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렇죠, 언니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게 숨어 있는데, 뭐는 뭐와 뭐의 느낌이다? Only a few는 few의 느낌이란 말이야. Only a few는 few의 느낌이다. Only a few는 few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꼴랑 몇 권만 이런 느낌이잖아. I have read only a few. I have only read a few of his books는 I have read a few of his books. 책 거의 못 읽어봤어, 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 have only a little money 하면 뭐겠어? I have only a little money. 난 돈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 I have little money 하고 같은 의미란 말이야. only의 느낌이 이런 문장 속에서 only의 느낌은 부정적이다. 꼴랑 기껏 해봐야 이런 느낌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7번 빈칸에 맞지 않은 걸 고르라 그러면 꼭 7번에는 어떤 애들이 나타나냐면 맞는 거 고르고 그냥 휙 넘어가는 애들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는 답을 보면 되겠네. 지인아, 6번은 몇 번이 답이니? 1번이 답이고, 그러면 지민이는 7번은 몇 번 답이야? 1번이 답이다. 아, 2번이 답이다. 오케이.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승빈아, 너도 1번이 답이야? 네. 그럼 1번이 답인 이유를 좀 얘기해줘. 얘기해. 슈가가 슈가에다가 앞에 올려면 머치가 해야 되는데 매니가 왔고 그리고 자, 그거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되는 거 아무거나 하나 뭐 a little 넣어볼까? 네. 그럼 a little 넣으면 이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돼? Mr. Smith always takes a little sugar with her coffee. 아, Miss Smith네. 뭔 뜻이 됩니까? Miss Smith는 항상 그 그녀의 커피에 설탕을 넣는다. 그렇죠. 됐습니까? 항상 약간의 설탕을 뭐 넣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됐습니까? 결국은 여기 키를 쥐고 있는 건 누굽니까? sugar라는 명사가 어떤 명사냐? 명사의 종류 중에서 셀수?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북 같은 애다, 뭐야, 머니 같은 애다. 머니. 매니 머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뭐야, 내가 풀고 내가 맞다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그러면 제목이 뭐다? 이거? 문법 제목이? 이어동사고. 그러면 2번이 못 들어가면, 2번이 꼭 굳이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해주면 된다? Walk him up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Sometimes in the middle of the night, Lisa walk him up. 짜증나겠네. 그렇죠? Okay, sometimes가 아니네. Someti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이 뭘 것 같아?
새벽에 일 것 같다. 또 여러분들 무슨 스쿨이야? 미들 스쿨이지? 미들이 그럼 무슨 뜻이지? 중간. 어, 그럼 인더 미들 오브 더 나잇이 뭘 것 같아? 밤중 한밤중에 됐습니까? 밤의 중간에 한밤중에 밤의 한가운데라며 한밤중에라고 하면 되겠네요. 뭘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오케이, 그럼 sometime in the middle of night 뜻은 한밤중 언젠가 이 말입니다. 한밤중 언젠가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깜깜한 밤중에 언젠가 리사가 walk him up 그를 깨워버렸다. walk her up 그녀를 깼고요. walk him up 뭐 walk her son up walk him up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어 동사에서 단위 사이에 낀가 놔야 되는 안만 길어봤자 했는데 왜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딱 중간에 안 끼워놨냐. 바람에 날아가겠다 됐습니까? 보니까 없어졌잖아 봐. 그쵸? 잘 끼워놔야 되겠죠 사이에다가 됐습니까? 선생님 겁나 재미없어 이런 표현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맞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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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는데 다 알고 맞췄겠지 뭐. So many, many. 오, 이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게들 되셨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8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과 칼질하랍니다. 누가? 그 학생들은. 오케이, 뭐 했다? 식물들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어, 식물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어, 그것을 뭐 봤다. 됐습니까? 그럼 누가 다? 더 스튜던츠가 so 했죠. 그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So. Something wrong.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Something wrong. Wrong인데 여기다 이제 뭐 하나 붙이면 되는데 Something wrong with the 그렇죠? Pla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Something wrong with the plant. 그러니까 Something wrong with the plant. The student saw something wrong with the plant.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다? 그냥 그것보다는 좀 더 붙여야 될 것 같은데? Something wrong 때문이죠. 그래서 wrong something 하지 말라. 그럼 하필 몇 번째 오는 거 찾고 있어? 네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네 번째 더까지 표현해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딱 답이 something이네요. 됐습니까? wrong something 한 애들은 wrong을 골랐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은 형용사가 뒤에 와야 된다는 그거 문제였고요. 오케이. 계속 9번. 또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언제까지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다가 뭐죠? 핸드인. 그렇죠. 그럼 핸드인이면 여기다가 문법 제목을 쓰면 뭐? 이어 동사 목적어 위치죠 또. 하필이면 뭘 제출하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빼박 순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럼 너는 제출해야만 한다. You should hand it in. 그렇죠. You should hand it in. 그리고 hand it in 하고 문제 먼저 마무리하면 by tomorrow morn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온 거 뭐 하나, 둘, 셋, 넷 딱 이시네요. 됐습니까? You should hand it in. 됐습니까? head라고 보이네. 그렇죠, 숫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올바른 것을 모두 골라라. 난이도가 높여놨죠. 됐습니까? 그냥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골라라 해놓고 한 개만 있으면 좋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칼질해로 봅니다. 1번 Children like sweet something인데 누가 다? Children이 like 한다. 무엇을? Something. Sweet. 됐습니까? X 표시 딱 해놓으면 나중에 깔끔하게 보기 좋죠. 됐습니까? 이게 위치를 바꿔야 된다는 기호죠. 그 다음에 2번 Is there anything exciting around here? 하고 있는데 뭐 그대로 읽을까? 어디 뜯어 고쳐야 되나? 가볼까요? Exciting around here.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요렇게 하고 뭐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요렇게 하고 얘하고 짝짝꿍 잘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Anything exciting? 어순 잘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점검해야 될 게 anything 물음표가 이 사람이 진짜 궁금해서 하는 건지 뭔지 살펴봐야 되는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근처에 말이죠. Round here, near here. 그러니까 이 근처에 뭐 신나는 뭐 있어요? 신나는 거 뭐 좀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얘는 yes를 원하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랑 얘랑 짝짝꿍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내 문제 낸 이유는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데 얘는 틀렸고 얘는 똑바로 했죠. 됐습니까? 동그라미 딱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승빈아 뭐 고쳐서 읽어야 되면 고쳐서 읽고 가볼까요? I can t 고민 좀 해봐야 되나? 그러면 지인아 한 번? 한 번이요? 예. I can't 그대로 읽었다? 틀린 데가 없다? 오케이. 그럼 끊어읽기 하면 누가 다 I can't find the what에 대한 대답 anything wrong, where에 대한 대답 in this report.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하늘색 형광펜 칠할 게 일단은 not an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순 anything wrong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찾을 수가 없단 얘기인데 뭘 찾을 수 없대요? 그렇죠. 틀린 어떤 것을, 틀린 뭔가를, 난 틀린 거 뭔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 In this report. 어디에서? 이 보고서에서. 이 리포터에서. 리포트에서. 그러니까 여기 깔끔하게 동그라미 딱 치면 되겠네요.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여기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면 되잖아 이제. 자, 뭐가 여기 탁 합쳐갖고 뭐가 탁 떼갖고 여기 탁 가면 되는데 그렇잖아. 맞죠? 뭐 두 개가 퓨 날아갖고 둘이 탁 되니 크로스! 아, 내 머리 탁 변해가지고 저기로 가자! 말이잖아. I can find nothing. I can find nothing wrong in this report 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I can find nothing wr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승빈. Can you find something interesting in this item? Can you find... 뭐. Article. 이렇게 고치면 된다? 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 Article은 신문기사입니다. 네. 너는... 찾을 수 있니? 흥미로운 어떤 것을 신문 그의 신문 기사에서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In his article 그의 신문은 뭐 너 찾을 수 있겠냐? Something interesting을 in his article에서 뭐 틀렸네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5번 진. 우리 company needs a professional someone for this job. 틀린 곳이 없죠? 네. 어? Our company needs someone for this job. 이렇게 해야 됩니까? Our company needs someone professional for this job. 뭔 소리길래? 우리 회사는 필요한다. 이 일을 위해서, this job을 위해서 우리는 전문적인 누군가, 우리 회사는 필요합니다. Our company needs 누구를? Someone professional, 전문적인 누군가를, 전문성이 있는 어떤 사람을, 뭐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 일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 전문가 불러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고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풀이 과정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나왔어. 뭘까? 뭐 잘했는데, 다 잘했는데 딱 하나. 4번을 다시 볼까요? 그렇죠?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의 신문기사에서 뭔가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물음표죠? 그쵸? 진짜 궁금한 걸까? 예스란 대답을 원하는 걸까? 진짜 궁금한.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Anything interesting 하셔야죠. Can you find anything interesting in his articl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과 3번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보자. 8번. Something이었고 it이었던 것 같네요. 예, 2번, 3번 잘 찾으셨고요.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빨리빨리. Something이고 it이고 그 다음에 왜 하나만 고르셨어? 그다음에 something이고 it이고 2번, 3번 맞았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다음 녀석으로 7번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어디에? 오케이. 어떤 뭐가 있다? 내가 살 많은 것들이 있다. 뭐뭐 그러면 하면 돼요. 뭐뭐뭐 됐습니까? 내가 살 많은 것들이 있다. 영어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사님 내가 살 것이 많이 있다. 이사님 내가 살 만한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럼 얘를 어딘가 틀리게 했으니까 승빈아 바르게 고쳐서 한번 읽어줘. There are many things for me to buy in this store. 그렇죠. There are many things for me to buy in this store.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much를 many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추가적인 설명할 부분이 몇 군데 정도 보여요? There are many things for me to buy in this store에서 몇 군데 정도 보입니까? 뭐 이런 거 보이지 않나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승빈이 어느 거 설명해 줄래? 아무것도 설명하기 싫어? 아니요. 지민이는 어느 거 설명해 줄래? To buy? 아, to buy. 어, 그래. To buy에 대한 얘기 좀 해줘. 그쵸. 형용사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은 뭘 꾸며줍니까? 미를 꾸며주고 있죠. 나는 난데 뭐 하기 위한 나? 사기 위한 나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Many things를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승빈아 뭐 하나 골라서 이제 너가 저 지민이가 해보려 갖고 네가 남은 건 for me밖에 안 남았다. 뭐 for me에 대한 얘기 좀 해줘. 어. 아이고 또 할 말 없어? 옷에는 나와 데이즈 딱 써놓고. 맞습니까? 뭐 할 말 없어 for me에 대해서. 뭐라고? 어. 어. 나를 위해서. 나한테 사줄 거. 나로서는. 그러니까 그걸 문법적으로 이제 좀 문법적인 용어도 할 줄 알아야지, 그치?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To buy 하는 걸 누가 한단 말이야? 내가.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랬어? 그래. 많은 것도 있다. 누가 뭐 하기 위한? 내가 사기 위한. 바이라는 행동을 누가 한다는 얘기야? 내가 한단 말이야. I를 못 써. 왜? 투 부정사니까 문법상의 주어 I를 쓰는 게 아니고 의미상의 투 부정사 앞에 투 두를 누가 하는지 밝히고 싶으면 여기다 사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고 두 가지 for me, of me 됐습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내가 어떻단 얘기를 할 수가 다른 문장 버전이 없죠. He is stupid. It is stupid of him 이 안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of me가 아니고 from이고 여기에 문법적인 설명은 의미상의 주어죠. 그렇죠 승빈아? 이거 뭐 배운 지 한참 됐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으로 올바른 걸 고르라고 했네요. 그러면 틀린 건 틀린 올바른 거는 하나밖에 없고 틀린 거는 뭐 다 고쳐줘야 되겠네. 그래서 그러면 지인 1번 뭐 발음은 그대로 읽고요. 틀렸으면 바르게 좀 고쳐서 읽어주세요.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해야 된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승빈. He saw someone strange in the town. Okay, he saw someone strange in the town. 3번.
당연히 지민이겠지? Did you find anything exciting? 에이, 문제 너무 재미없네. 옆에 고난도라고 써놓고 씨, 너무 재미없다. 그치? 계속해서 지인. 아우, 드디어 좀 딴 얘기 하네. The young are interested in fashion. 예, 그 다음에 승빈? We helped a lot of the poor. 예, we helped a lot of the poor. 됐습니까? 자,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좀 1번부터 3번까지 좀 끈질기게 좀 이거 뭐 좀 흩어놓든지. 그렇죠, 연달아 세 개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I want something cool. He saw someone strange. Did you find anything exciting? 너는 흥미로운 뭔가 발견했냐? He saw someone strange. 그는 낯선 누군가를 봤다. 동네에서 낯선 사람을, someone strange를 봤다.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맛이 시원한 걸 원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young은 young people이니까 young people are, they are 해가지고 he, she, is가 아니다라는 거.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 they. 그래서 젊은이들은 패션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들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helped a lot of the poor가 되는 이유는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we helped a lot of poor people이 되니까 지민아,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much로 바꿔 쓸 수 있죠, 그쵸? 네. 어? 아닙니까? 야, people은 money 같은 거 아니야? 어, 아닌가?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man이지. 네. 어? 이놈 봐라. child, children 같은 거 아니야? people은? child, children 같고. 또 뭐 같아요? 응? 어? people은 child, children을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man. 어, 그렇지. man, man 같은 거죠. 어? 어, 아닌가? man, man 같고, 그렇지. fish, fish 같고. 그렇지. 어? 불규칙 복수요. 네. 투스, 티스, 풋, 핏. 네. 됐습니까? 그럼 뭐치야? 그러면 people은, 그러면 people 왼쪽에 뭐가 있어야 돼? person. 왜? person이잖아. 네. 어? 아닙니까? 사람이고 사람들인데 맞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어. 맞죠? person, people이야. 됐습니까? 오호, 이놈 봐라.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 그럼 지민아 다 좀 골라줘봐. 여기 답은 뭐야? 3번하고 5번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래? We had the waiter to bring little water.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래? 2번은 왜 안 돼? 매니 북북스 머니? 딴 거 되는 거 있어요? 없잖아. 당연히 탄력이죠. 그래서 4번은 왜 안 돼? 어? 뭐라고? 아, 그렇죠. 애니 북북스 머니? 그렇죠. any books 밖에 안 되죠. 그렇죠? 맞죠? 어, 아닙니까? money도 money도 돼? any books, any money, some books, some money야? 그러면 뭐? 그럼 얘도 되나? 4번도 되나?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 낫도 없고 중문말도 아니고 여기서 특별하게 들어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야? 예외적인 경우 아니야? 예외적인 경우, 이거 만약에 애니가 들어가면 어떤 뜻이 되는데? We asked the waiter to bring any water. 우리, 자, 이거 뭘 해석 못해요, 이거? 어, ask A to do잖아. Ask A to do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웨이터한테 물어본 거죠? 그쵸, 요구한 거죠.
누구한테? 웨이터한테. 뭐 해달라고? 가져달라고? 뭘 가져달라고? 물을. Any water 들어가면 뭔 뜻인데? 그렇죠. 우리는 웨이터한테 어떤 물이라도 좀 갖다 달라고 요청했다니까. 당연히 되죠. 안 됨, 왜 안 됩니까? 어떤 물이든 상관없이 물 좀 갖다 주세요! 했다. 왜 답을 보고 외워? 응? 왜 답지를 보고 외우냐고. 물론 답지에는 3번, 5번 돼 있겠지. 어? 근데 얘도 안 될 이유가 뭐 있어. 자, 이 책에서는 애니가 예외적으로 쓰이는 건 니들한테 안 가르쳤으면 난 가르쳤잖아. 어? 애니가 낫도 없고 묻지도 않고 내 안에 낫있다도 없고 다 아니야. 예외적으로 쓰였네. 그럼 어떤 물이든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웨이터한테 아무 물이나 상관없으니까 어떤 물이라도 좀 가져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의미가 왜 안 됩니까? 되죠. 그 다음에 little 될까 안 될까? little 너무 뭔 뜻인데? 안돼? 안되나? 얘는 좀 애매해. 세모인데 얘가 만약에 문법적인 것만 따진다면 될까 안 될까? 되죠. 문법적인 것만 따진다면 되죠. 왜 뜻이 좀 어색해지죠. 근데 얘를 한번 억지로 넣어보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무슨 어떻게 해석됩니까? 우리가 요청했는데 웨이터한테 요청해서 물을 갖다 물 거의 갖다 주지 마세요라고 요청했다. 아, 물 거의 필요 없습니다라고 요청했다. 물 안 갖다 주셔도 되는데 거의 필요 없는데 나는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물 필요 없어요. 물 거의 필요 없습니다. 답지에는 얘가 없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다예요? 네. 우리는 거의 물 필요 없어. 물 마시고 왔어요. 그렇습니까? 물 더 마시면은 뭐 다른 음식, 우리가 여기 음식 먹을 웨이터가 있는 곳이니까 레스토랑트 거고. 아, 물 더 마시면은 뭐 음식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이라면 We asked the waiter to bring any water. 아, 뭐 little water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별로 안 좋은 게 지금 얘가 뭐냐면 분명히 어디서 떼온 거냐면 귀인데 글 속에서 하나 뚝 떼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잘 모르겠어.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다. 문법적인 것만 따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물 뭐 어떤 물이든 상관없으니까 네 손 씻은 물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아무 물 당장 가져와. 지금 이 사람 지금 옆에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 그럼 뭐 지금 뭐 깨끗한 물, 시원한 물, 뭐 4도씨 맞춰야 갖고 들고 와야지 이러면 됩니까? 아무래도 상관 빨리 갖다 줘줘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문법적인 것만 따질 수밖에 없고 내가 볼 때 이렇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리 풀어보는 건 좋긴 한데요. 뭔가 아닌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풀어보지. 안 풀어봅니까? 오, 선생님 제가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진 않습니다. 미리 풀어봐 안 풀어봐? 우와, 역시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볼까? 뭐 이들 푸는 거? 혹시 복사 붙여넣기처럼 보이진 않겠지. 멋지가 메인이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멋지를 메뉴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메뉴에 그다음에 오 이거는 진짜 많았다고 하기 좀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아까도 그렇고 됐습니까? 반반 얘는 그렇고 그다음에 첫 번째 녀석 가볼까? 저 누군지 모릅니다. 됐습니까? 멋지를 메뉴로 이번이고. 아, 너무 답지 보고 빼긴. 아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답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편법을 쓰는지 아닌지 내가 해석시켜보면 다 알아요. 됐습니까? 자, 칼질 하겠습니다. 명령문이네요. 어디에? 그 팬케이크 위에. What에 대한 대답. 약간의 시럽을 뭐해라? 얹어라.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키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시럽이죠. 그렇죠. 시럽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승빈아 완성시켜줘. 그 나오는 뭐 시럽은 더 팬케이크. 그렇죠.
put a little more. 됐습니까? 시럽 on the pancake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얘 시럽은 누구 같기 때문에, 그렇죠, water money 같기 때문에 a little more syrup. 됐습니까? 만약에 딸기 좀 더 얹어라 했어. 딸기 조금 더 얹어놔 하고 싶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다. Put a few more straws on the pancake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진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러니까 밑줄진 부분이 어법상 어색하다면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면 되겠네요. 지인 Would you like to have some kiwis? 틀린 곳이 없다. 오케이. 계속해서 승빈 How many pairs of socks do you have? 좀 이따 승빈이가 해석해 주기로 했지. 네. 그렇죠. 그다음에서 지민. Examples. Dictionary. 됐습니까? 좀 이따 lookup의 뜻이 뭔지 물어볼 거고, dictionary 뜻이 뭔지. 됐습니까? 뭐 dictionary 이제 알잖아. 됐습니까? 그럼 dictionary랑 연결해서 lookup은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준 적이 있냐면. Look at, look for, look after. 그렇죠? 네. 그 다음에 look for, 아니 look up도 한 적이 있어. 진짜요? 예, 두 번 했어. 맞아요. Look up에 대해서. 궁금하면 여러분들 중1, 중2 지나간 유튜브 다 뒤져보세요. Look 나왔을 때 내가 분명히 look up 한 적이 있어. 두 번 있어. 됐습니까? 네, 근데 추측도 될 것 같은데. look up 하라잖아. 무엇을 look up 하래요? a few examples를. 어디에서? in the dictionary에서. 그렇지. 그럼 look up의 뜻이 뭘 것 같아? 그렇죠. 찾아보다죠. 찾아보다. 단어의 뜻 같은 걸 찾아보다는 뜻이야 look up. 그러니까 look up a few examples는 예문 몇 개 좀 찾아봐라 이 말이야. 예문 몇 개. 그 단어가 사용된 예문 examples 했으니까 예문 좀 찾아봐라 in the dictionary 사전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4번은 지민이가 해주면 되겠네. 'Don't you have any books about flowers?' 좀 이따가 누군가 해석해 주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뜻이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지인 There are a few exercise books for you. 가끔씩 얘가 틀렸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왜 얘를 보고 지금 틀렸다 라고 얘기할까? 그렇죠. exercise만 쳐다보고. 그렇죠. 여기에 a few가 온 건 누구 때문에 온 거야? 그렇죠. There are a few exercise books for you. 끊어있기가 이렇게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a few가 있는 이유는 exercise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books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뭐 뻔하죠. 어이구 얘인데 왜 얘지 했더니 뭐 지금 뭐 하고 있다. Would you lik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래서 그걸로 바꾸면 Do you want to have some kiwis? 그렇죠. 우리 집에 키위밖에 없으니까 넌 키위 좀 원하니? 여기에 have는 e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Would you like to eat some kiwis? 키위 좀 먹고 싶니? 오케이. 그 다음에 How many pairs of socks do you have?는 끊어있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How many pairs of socks의 뜻은 몇 켤레의 양말들을. 그렇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양말에 켤레가 몇 켤레인지 How many pairs인지 됐습니까?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뭐 지민이가 해석하면 되겠다. Don't you have any books about flowers?의 뜻은 뭐고? 모르겠으면 끊어 얘기대로 해봐. Don't you have가 뭐겠어? 왜 너는 안 갖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무엇을? 어떤 책들을? 몇 권의 책들을? 너 꽃에 대한 책 몇 권 안 갖고 있냐?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Yes란 대답을 묻는, 기대하는 겁니까? 야, 너 혹시 고래에 대한 책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어? 내가 궁금한 거 같아. 이 새끼 고래에 대한 책도 안 갖고 있어라고 묻는 거 같아.
그렇지. 그럼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야. 됐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죠. 승빈아, 네. 국어야 국어. 큰일 났어. 고등학교 되면 국어가 더 중요해져. 네. 오케이. 친구들하고 대화 좀 많이 해. 친구야. 친구 별로 없어? I have a few friends야?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가족들하고 맨날 틀어박혀갖고 히키코모리처럼 읽지 말고. 됐습니까? 대화 좀 많이 해. 저한테 CCTV 달아주셨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obvious exercise books for you.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제 뭐라고 얘가 뭐 얘기했냐. 뭐 A하고 B가 대화하는데 A가 뭐라 그런 다음에 B가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A가 Would you recommend me? 했겠죠. What? Would you recommend me any exercise books? 라고 물어봤겠죠. 그쵸? 너 나한테 뭐 운동책 좀 추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There are a few exercise books for you. 너를 위한 몇 가지 운동책자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때려잡았네요. 때려잡아야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 어법상 어색한 거 만나면 나쁜 친구니까 뜯어 고쳐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승빈? I take my life very seriously.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뭔 뜻일까? 해석하면. 아, 지금요? 응. 나는 반납할 것이다. 나의 도서관 책들을. 그럼 이 문장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 어디다 형광펜 칠할래? 택백. 그렇지. 택백에다가 칠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붙여줘야지. 이어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my library books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이어 동사의 무슨 어고 목적어고 얘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냐 이거 묻는 거죠. 그렇죠. 둘 다 돼. 하나만 돼.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이어 동사고 알맞게 표현했고 I'll take my library books back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번 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제목은 뭐고 이어 동사고 얘는 위에는 잘했는데 얘는 took it out 해야 되겠죠. Sally took it out from her pocket. 그 셀리가 뭐 했단 얘기야? 그거를 꺼냈다. Where? 그렇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3번 wrapped. Frank wrapped them up himself. 해석하면 뭘까? 랩 가르쳐줬어. 랩 뭐 하다? 오케이. 클린 랩. 클린 랩. 클린 랩 할 때 여러분 주방에 가면 랩 다 했잖아. 그래. 감싸다. 포장하다. 응? 됐습니까? 그러면 프랭크가 랩 them up 뭐 했다? 그것들을 포장했다. 그럼 좀 이따가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저 뭐 할 것 같아요? 둘 중 뭐냐? 됐습니까? Frank wrapped them up himself. 그 다음 4번 지민이 한 번 더 해볼까? Mr. Poured. 그렇죠.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멈췄습니까? 그러면 밖으로 꺼낸 거죠 뭔가를. 그렇죠? 뭔가가 안에 있었는데 밖으로 꺼내놓은 거죠 지금. 오케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독해 능력을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단문 독해 능력. 단문 독해가 안되면 나중에 문법은 3학년 되면 해석이 지금은 그냥 뭐 1, 2학년, 2학년 1학기 때까지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 그냥 문법적 기술만 있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2학기부터는 해석이 안되면 문법 문제도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많이. 뭔 일이 된 거야? Mr. White 하이프스가
꺼냈어요. 꺼냈죠. 목이 말라가지고. 밖에 갖다 놓으려고. 꺼냈죠. 그쵸? 뭔 일이 생긴 거야, 지금? 그쵸? 불이 난 거죠. 이 똥개들아. 어? 그럼 이순 지금 뭐 대신 왔어? 더 파이어 대신 왔겠죠? 그러면 pour 했듯이 뭘 것 같아, 하지민? 어, pour 했듯이 뭘 것 같아, 황승빈? 뭐? 진압하다. 물을 막 진압했죠. 야, 물로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딱 물 또 쓰러뜨리고 막 척추가 채워. 물을 진압했죠. 그래, 부었다죠. pour. 아이고, 누구야. Mr. White poured water. 물을 부었다. 황승빈, to put it out. 셋 중 뭐야? to put it out이요? 어. 그, 어떤. 뭐? 아, 형용사 제곱법이야? 네. 저, water, water인데 어떤? to put it ou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to put it out. 셋 중 뭐야? 뭐라고? 부사 제곱법. 그러면 그 중에서 뭐야? 그렇죠. 물을 부었다. Put to put the fire out. Put out이 뭔 뜻이야? Put out이야. 어. 뭐 복습이라고는 안 하고 있고. Put out 하면서 내가 이상하게 생긴 단어 하나 가르쳐줬는데. Exiting. We she 안 가르쳐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응. 복습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겠지. 응. 미안, 안 가르쳤네. Extinguish. 이거 한번 볼까? 영어로 써 있나? 야, 야, 영어로 영어야 하나도 없어. 아이씨, 한국산이라고 영어 하나도 없네. 어디 보면 있을 텐데. 없나? 이러다 갑자기 펑 터지면 조진다. 메이드 인 코리아. 외국인들을 위해서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에 보면 fire extinguisher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 영 미국산이면 extinguisher. 됐습니까?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와이트 씨가 물을 퍼부었대요. 왜? 투풀이다. 그걸 끄기 위해서 불났겠지. 아,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flight attendant 뭔 뜻인지 물어보겠죠. 그쵸? 그러면 the flight attendant turned the no smoking sign on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the no sign, no smoking sign 여기까지가 안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고 뜻은 금년 표지판이죠. 금년 sign.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flight attendant가 뭘 것 같아? 힌트를 주자면 flight란 단어는 fly의 명사형입니다. 그럼 flight attendant, flight attendant가 뭘까? 뭘 것 같아? flight attendant가. flight attendant가 turned the no smoking sign on 했대. 그럼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뭘까? 뭘까? 파일럿.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뭘까? 전광판? 전광판이 턴온을 해? 전국분이 뚜벅뚜벅 가갖고 턴, 아, 켜야 될 때네. 뭐, 아니, 좋았어. 대답한 건 좋았어. 대답한 건 좋지만, 얘가 전광판이 턴온을 할 수는 없잖아. 단체. 단체다. 무슨 단체, 뭐 하는 단체인데? 뭐, 뭐. 플라이하고 관계된 무슨 단체가 turned on the no smoking sign 한 거야? 어떤 단체 그 걔들은? 전국, 무슨 뭐, 금년연합회 뭐 이런 건가? 그래서 flight attendant의 뜻은 어? 항공사. 항공사다. 항공사는 뭔데? 아,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거? 아시아나 사장님 와가지고
어유, 승객 여러분. 그래서 flight attendant의 뜻은 승무원이죠. 승무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파일럿까지 가는 게 독해력이 그나마 비행기랑 뭐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겠지. 승객이겠어. 승객이. 아씨 금년 사인이나 켤까? 어텐던트 하면 근데 뭔 생각나지 않나요? 어텐드. 오 그렇지. 이거 괴롭게 가져야지. 그렇지. 어텐드 뭔 뜻인데? 비 프레 전트 앳. 얘는 비짓 같다. 어텐더 미팅. 어텐더 미팅. 비 프레젠트 앳인데 똥강아지야? 네. 아 선물이죠. 선물 좋죠. 비 프레젠트 앳 반대말 비 앱센트 프롬. 비 앱센트 프롬. Be present at. Be absent from. 같은 말. Be absent from. 같은 말. Miss. Skip. 그럼 be absent from 뭔데? 빼먹다. 그럼 be present at은?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회의에 참석하다. 뭐 하지 말라. Attend at the meeting 하지 마라. Attend 참석하다 참가하다. 비행 참가자 비행에 참가한 사람 Flight Attendant. 비행이란 일을 하는데 참여한 사람 승무원. 왜 이래가지고 언제 풀이 다 하겠나. 독해 능력을 어떻게든 이거 높여놔야 되는데 큰일이네.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힘셀프에 대한 얘기 해줘야지. 뭐라고? 스스로. 그래서 얘는 뭐 둘 중 뭔데?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해. 생략할 수 있다 없다 기억나십니까? 생략할 수 있어 없어? 뭐라고? 프랭크 랩 them up 된다 안 된다 묻고 있잖아요.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된다는 얘기 계속 이어서 가봐. 프랭크 랩 them up이 된다는 얘기는 뭐 강조적이다. 이어서 얘기해봐. 생략할 수 있다. 이제 하나 남았다. 내의 또 다른 위치 어디다. 프랭크 himself wrap them up. 됐습니까? 얘는 재계적 용법이 아니고 무슨 용법이고 강조적이고 프랭크가 그래 해석 직접 맞아. 그래 직접 팀이나 봐봐. 생각을 해봐. 직접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 그래 어떻게 했냐. 그럼 무슨 시냐. 어찌시잖아. 어찌. 재계적 용법은 목적어일 때지. 예를 들어서 재계적 용법이나 he loves himself. 그는 자신을 사랑한다. He loves himself에서 himself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목적하고 생략할 수 없다고. 됐습니까? 배운 걸 좀 머릿속에서 연결을 시켜. 배운 것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아무 연결성도 없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어. 연결을 지어야지 탄탄한 그물망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거 아니야. 됐습니까? 머리를 쓰세요 똥개들아. 그렇구요. 그래서 뭐 어쨌든 틀려. 답은 뭐 알다 오래 걸렸는데 답은 몇 번이었노? 2번. 2번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ABCD 중에서 어법상 어색한 거 고르라고 했는데 뭐 어색한 거 있으면 발음에 고쳐서 읽어주면 되겠는데 마침 세 문장이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승빈?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해? 아니요. 안 좋아해? 뭔데 이게? 뭔데 안 좋아하는데? 그게. 이런 거 좋아해, 지민?
별로 안 좋아해? 어때? 뭔지를 모른다. 그렇죠. 우리들은 퍼즐즈 그럼 뭐 퀴즈 추리 추리야? 수수께끼 어? 야 러브 리더 인 더블 어쨌든 틀리진 않았다? 아 그냥 뭐 얘만 보고 와 막구나 이러면 됩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해봐. 얼러러브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해보세요. 라고 올라로브를 뭐 매니로 아따 오래도 걸린다. There are many riddles in this in the book.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은 지민이가 해주면 되겠네. 그럼 one of them is very difficult.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 같으면 어법상 어색한 것을 물으면서 요렇게 했겠지 그치? 요까지 가줬다고 밑줄을. 안 그래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지민아 댐에 대한 얘기 좀 해줘. 그 one of the riddles is very difficult. 됐습니까? 뭔 소린데? 그렇죠.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엄청 어렵대죠.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거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뭐라고 바꿔? 더. The people understand it. 그래서 더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자기 일을 안 되고 더를 붙여야 된다. 더. 지민이 눈에 드디어 불이 들어왔어. 뿅 이러면서 더 피플이 참 리드를 더로 바꿔줘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로 바꿔줘야 되는 이유는?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쵸? 어때요? 그것 중 하나는? 이 is은 뭐 대신 what 있을까? in the book 대신 is이 in the book where에 대한 대답 대신 올 수 있어? 그러니까 one of the reader인데 걔는 어때? very difficult해. 어? 그러니까 얘들이 해석이 안 된다는 여기서 보이는 거. 잘 봐봐. 이 책에 수수께끼 많아요. 그거 중에 하나는 엄청 어렵거든요. 해놓고 자 일단 리틀 자체는 여기 뭐다 말도 안 돼. 근데 리틀하고 뭐하고 같이 배웠냐? 리틀하고 퓨하고 어퓨하고 어리틀 같이 배웠지. 어 무슨 리틀을 더러 고치냐? 퓨로 당연히 퓨로 고쳐야 되겠지. Few people understand it이지. 그럼 승빈아 few people understand it 해석해봐. 거의 사람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그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따 해석 디기 띠띠띠띠띠 하네. 그거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어. Few people understand it. It은 그래서 더 very difficult read 대신 왔겠지. 무슨 더야 더는. 됐습니까? C가 few로 고쳐야 된다. The very difficult riddle. 그 매우 어려운 수수께끼. Few people understand the riddle. The very difficult riddle. 그 매우 엄청 어려운 수수께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푼다라는 게 보이냐. 그냥
수학 공식 풀듯이 수학 문제 풀듯이 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이라든지 뭐 중학교 1학년 정도는 그렇게 풀어도 점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근데 해석이 안 되면 안 돼 이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야 뭐 이렇게 많아? 아따 너무 느리다. 빨리 또 니들이 대답이 뭐 a little more. 위야 미치야 위냐 미치냐 윙윙윙윙윙 아유 왜 이렇게 하려면 시간 많이 나. A little more syrup. Look up a few examples. Sally took it out. See. 어떻게 이렇게 질문에 답을 못하면서 답들은 잘 맞추는지 신기하네. 뭘까? 어떻게 그런 걸까? 오케이. 계속해서 어법상 바르게 고쳐지지 않은 것은 뭐 바르게 고치면서 읽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내가 고친 거랑 여기 써있는 거랑 다르면 뭐 X 표시하고 답으로 적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1번 진 오케이. 뭔 소리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고쳐야 돼? 오케이. 나는 소개할 거다. 누구를? 누구한테? 몇몇 사람들에게. 난 너를 몇 사람들에게 몇몇의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승민. She has some dolls on her bed. He has some dolls on her bed. 뭐 이렇게 고치면 되는 이유는 뭐야? 그 해석하면은 왜냐하면 약간 조금의 인형들이 그녀가 갖고 있다.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는데? 그 침대 위에 그녀의 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약간의 인형들을. 인형 몇 개 갖고 있다 침대 위에. 아, 뭘 이렇게 뭐로 가냐? 어, 여기서 서울 갈라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고, 어, 아니면은 뭐 좀 막힌다 싶으면 어 중부 내륙고속도로 타고 가. 왜 호남선 탔다가 남해선 탔다가 막 어 비행기 타고 러시아 갔다가 막 어 김포국제공항 아니 인천공항 갔다가 뭐 다시 뭐 제주도행 비행기 타고 왔다가 제주도행에서 왜 어 김포국제공항 가고 왜 그렇게 가냐고. 좀 쉽게 쉽게 가라. 갖고 있대 some dolls를 on her bed에. 이게 그렇게 어려워? 끊어있기를 얼마나 구경을 시켰는데. 답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다른 선택지도 있죠. 뭐도 가능합니까? 어? few도 되겠죠. 됐습니까? She has a few dolls. Some dolls on the bed. 인형 몇 개 갖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지민 쉬 나수 수 ate some ice cream for dessert.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개라 그러면 완전 이상한데? 몇 개라 그러면 어? 아, 몇 개라 그러면 아, 네가 해석한 건 아이스크림 지금 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아이스크림 셀 수 있어 없어? 몇 개의 돈이야 약간의 돈이야? 몇 개의 책이야 약간의 책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얘가 정상적으로 사용된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아 선생님 뭐 그 뭐 예외적으로 쓰인 거 아닙니까? 해석해보자. 그냥 수가 먹었는데 어떤 아이스크림이라도 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운 범위로는 틀린 거야. 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르쳐 준 걸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 왜 어떤 해석도 가능하니까 수가 디저트로 후식으로 어떤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었다. 닥치는 대로 다 먹었다.
키 뭐야 뭐 메론 먹은 조스바가 있던 뭐 깐돌이가 있던 상관없이 아무거나 당신들은 먹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 고기 있잖아, 고기 세워져 있는 거 고기 구 어 그래 그거 맞잖아 그거 맞지? 네, 근데 이 책에서 나온 범위론 틀렸어. 뭔 소린지 뭐 위관 찌푸리지 말고 선생님 뭐라는 거야? 어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책에 나온 범위론은 틀렸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We have little time to prepare for it 해야 되겠죠. We have little time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하면 지민아 어떻게 하면 될까? We have little time 일단 여기까지 해석해. We have little time 그 다음에 얘는 그걸 테니까 그걸 테니까 우린 시간이 거의 없다. To prepare for it. 준비하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준비할 시간 없어. 바빠 바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됐습니까? We have little time to prepare for it.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 오케이. 그럼 애니가 왜 안 되느냐? 넣어서 해보면 얘가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간이라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도 뭐 어쨌든 이 책에서 배운 범위론 틀렸습니다.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met much foreigners가 아니고 당연히 we met lots of, a lot of 그리고 나머지 하나 many foreigners겠죠. at the hotel. 예. 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렇죠. 그러면 we have any time. 뭐 그렇죠. 좀 언제 가다 그렇지.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맞으면 맞는 거예요. 이 책에서 배웠잖아. 이 책에서 배운 범위로는 알았어. 이 책에서 배운 범위로 다시 표시해줄게. 틀린 거고 지금 아 참 참 이거 틀렸다면 내 이제 얘는 바로 고쳤지. 됐습니까? 근데 얘는 이게 아니지. 됐습니까? 그래서 틀렸죠. 잘못 고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짝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가 같은 것은 그러면 there are few fish in the pond there are a few fish in the pond 에다가 두 문장 각각 저 표정을 그리면 위에는 우쌍 울쌍 일상. 울쌍이죠. 밑에는 우쌍 물고기는 두 마리밖에 없을 수 있어. 됐습니까? 네. 근데 부정적 마음을 가진 애는 연못에 물고기가 거의 없다 라고 할 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애는 오 두 마리나 있네 물고기 몇 마리가 있다. 됐습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말할 거냐는 누구 마음속에 각자의 A라는 사람과 B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린 거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했어. 말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 lot of Chinese visit 제주도 Some Chinese visit 제주도 같을 수가 없죠? 네. 그쵸? 그러면 얘를 그대로 놔두고 싶어. 그쵸? 얘를 그대로 놔두고 같은 문장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Some을 many로 바꾸면 되겠고 그러면 이번엔 Some을 그대로 놔두고 같은 의미 하고 싶은데? A few Chinese visit 제주도 하면 되겠죠. 몇몇의 중국인들이 많은 중국인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어쨌든 얘는 표정 다르니까 같은 의미 될 리 없고 얘는 또 숫자가 다르니까 될 리 없고요. 그 다음에 He gave some butter to me. He gave a little butter to me. 그러면 그가 뭐 뚫레뚫레 얘 쳐다보고 이제 뚫레뚫레 여기도 봤고 여기도 봤죠? 네. 그쵸? 그럼 얘가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네, 일반적이고 네. 그러면 누가 다 He가 줬죠? 무엇을 줬어요? Some butter를 왜 for me가 아니고 to me지? 기브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he gave a little butter to me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isn't any gas station near here 했죠? 그렇죠? 그러면 there isn't any gas station gas station이 뭘 것 같아? 주유소죠. 이 근처에는 뭐가 없다? 주유소가 전혀 없다. 그러면 지민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쵸? 이렇게 하면 같은 의미가 안 되겠지? 그쵸? 같은 의미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
돈이 없으면 I have no 뒤에 명사 money 붙였네. 그럼 여긴 there is there is no gas station near here 하면 되겠죠. 뭐 둘이 가갖고 이렇게 하나 돼갖고 어디 가면 된다니까. No money, no gas station. 됐습니까? There is no gas station near here. 이건 제 주유소가 없다. 오케이,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he put a little salt in the food. He put lots of salt in the food는 한 행동이 다르죠. 누가 고혈압에 빨리 걸릴까? 밑에 사람. 그렇죠. 밑에 사람이겠죠? Lots of salt 쳐다봤죠? 물어봤고 쓸 수 있어요? 멋지죠? 됐습니까? It put은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겠어요? 두 번째죠. 그렇죠. 그가 했는데 언제 한 거야? 이 속에 지금 뭐 들어있는 거야? did가 들어있죠. done이 들어있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치신 부분을 관로 안의 단어로 바꿔서 뭐 그거겠네요. try on인데. 그쵸? 오케이. 그래서 can I try that sweater on? 제가 저 스웨터 한번 뭐 해볼 수 있을까?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it on? that sweater는 여기 갈 수도 있죠. can I try on that sweater 할 수 있지만 이실 때는 낑가 나라 바람에 날아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ry it on 했고 그 다음에 했고 대단한데. 오케이. 지민이 질문 좋았고요. 신기한데. 오케이. 20번은 다들 문제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셨군요. 계속해서 오케이. some any를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됐습니까? 그러면 4개나 있어. 그치? 이 넷 중에 물음 끝에 물음표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 네 문장 중에 끝에 물음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렇죠. 예외적. 어떻게 예외적인 거야? 이 네 문장 중에 물음표가 있는데 그 문장은 분명히 뭘 거고 그래서 썸 넣어야 될 거고 뭐 그렇게 대답해도 되겠죠. 그럼 또 어떤 문장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기 때문에 썸이야? 물음표 있는데 왜 썸이야? 권유하는 예스라는 대답을 기대하기 때문이겠지 뭐. 맨날 풀어보도 그 문제잖아. 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물음표가 있는데도 분명히 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분명히. 예. 네. 됐습니까? 네. 아, 선생님 발음이 너무 씹혔나요? 좀 더 또박또박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I'm lonely. I need some friends. 그렇죠. I need some friends. 그럼 이 표현이 돼야 되는 이유는 I'm lonely가 나는 외롭다. 외롭다. 나는 친구 몇 명이 필요하다니까. I have a few, I need a few friends야. I need a few friends야. I need a few friends라고 해야 되는 걸 some friends 할 수 있고요. I wash my hair. 나는 뭐 할 거다. 머리 감을 거다. Is there any 어떻게 할까? 붙일까 말까? 붙이지 마요. 그렇죠. 붙이면 안 되죠. Is there any shampoo? 됐습니까? S 됐습니까? 오빠란 거 아니야? 아까 붙였잖아. 됐습니까? 그거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머리 감을 건데 진짜 샴푸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have no camera so they can't take any photo. 그렇죠. any photo. 자, S만 붙일까? ES 붙일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민아 여기 있다 이거 그렇죠. They have no camera. They have no camera하고 같은 표현은 they 이제 내가 퓨웅 올라와서 뾰뿅 될 거고 얘는 저리 가고 쟤는 저리 가겠지. They check 올라와서 뭐로 분리돼? not과 any가 되겠지. 지금 not이 지 자리 찾아 들어가 봐. they have 플러스 pp야 지금? 현재 완료야?
Don't have any 카메라가 되겠죠. 됐습니까? They don't have any camera, so they can't take any photos. 누가 지금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보고 심각하게 쳐다보는 줄 알았네. 책이 잘못된 거 발견한 줄 알고. They have no cameras죠. 그렇죠. 여기 카메라 아 예 당연하죠. 이 문제에 포토즈 안 하면 틀립니다. 카메라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렇지. 포토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방금 전에 얘 뭐 만들어 봤어? They don't have any camera 만들어 봤는데 any 카메라가 말이 돼? 아니야. any cameras 해야지. 그건 no cameras지. They don't have any cameras. They have no cameras. So they can't take any photos. 그다음에 I'm hungry. 나 어떻다? 배고프다. Can I eat some bread? 드디어 나왔네. 됐습니까? 예외적으로 쓰였죠. 내가 뭐 해도 될까요? 빵 좀 먹어도 될까요? Can I eat 몇 종 세트? 3종. 그쵸. 뭐? May I eat? Could I eat? 제가 해도 될까요? 3종. 됐습니까? 예. 아 참 이거 하고 있으면 얘한테 힌트 되는데 지금. 지금 한참 조동사 제시험 치고 있습니다. 잘 치겠지 뭐 두 번째 치는 건데. 그 다음 계속해서 명령문이에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슬 뭐해라 찾아라. 오 승빈이 막 문제 출제 의도를 딱딱딱 짚는데. 그래서 승빈이가 방금 뭐라 했어? 학교에서 흥미로운 어떤 것을 찾아라 이랬잖아. 그치? 여기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find something interesting in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find something interesting in school. 그래서 이제 something, nothing, anything. 우리가 제일 이 형용사와 부사 파트의 첫 번째 유닛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유닛에서 어순주의랑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 그게 제일 처음 했던 거죠. 칼질하래요. 누구는? 무엇을? 종류의 시계를 뭐한다? 필요로 한다. 됐습니까? 근데 더를 쓰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한참 물어봤던 더 블라인드가 뭐한다? 니드한다. 무엇을? Special kind of watch. 됐습니까? 헤이, 이 책 왜 이래?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이렇게 써. The blind need a special kind of watch.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needs라고 쓰는 순간 꿀밤 맞는 거죠. 왜냐하면 the blind는 뭐니까? blind people이고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need a special kind of watch.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뭐 미추신 부분을 우리말로 바르게 해석하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바르게 승빈아 좀 해줘. There were few candies in the pot. There were few candies in the pot. 당황하지 말고. 병안에 사탕이 거의 없다. 거의 없었다 하면 되겠죠. There were few candies in the pot은 그 뭐 병안에 단지 안에 몇 개의 사탕들이 있었다고 둘 중에 some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밑에 거죠. There were some candies. 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jar 하고 비슷한 거 뭐 상관 없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 거의 없는 사탕, 약간의 사탕 이렇게 해줘 적어서? 사탕 거의 없고 통화 이렇게 해줘. 네 오케이. 그럼 저 미트리친 부분을 계속 가려서 미트리친 부분만 그러면 틀리지 그치. 자, 미추진 부분 아 가만있어 봐. 미추진 부분은 우리말로 바르게 해석하라 라고 써있네. 제가 써있네. 아니요 좀 이따가 볼게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3번까지 풀었죠. 한 번씩 보자. 아 똥개들. Some friends, any shampoo, any photos, some bread. 예. 왜 그러셨습니까?
다 해놓고 틀리셨네요. 그 다음에 something interesting, the blind need 했고요. 그 다음에 사탕이 거의 없다, 조금 있다. 네, 이것도 맞다 없네 했고요. 예? 뭐라고? 통말하는 거야, 통? 좀 이따 제 거 보면. 예, 봅시다, 봅시다. 똥개들아. Some friends. 쓴 거야, 만 거야, 이거? 쓴 거야, 쓴 거야. Something interesting. 스펠링 올라가지. The blinded need. 병원에 초가, 아, candles로 했네요. candles. 뭡니까 이게? 게다가 이게 많은 초입니까? 아니야. 두 번 죽이겠네. 두 번. 난리가 났네. 그 다음에 some friends, any shampoo, any photos, some bread. 그 다음에 something interesting, the blind need. 사탕이 거의 없는. 사탕이 약간 있는. 이게 뭐야 이게? 응? 와 진짜 너 너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어? 너 반항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 반항? 언제 사춘기 올라오는 거? 너 사춘기 안 왔지? 저요? 어 언제일걸요? 아니 왔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미추진 부분은 대명사로 바꿔라. 그래서 풀 이론이네요. 그거라는 얘기고 똑같네요. throw out. throw out이 뭘 것 같아? throw out. 버리다. 그렇죠. 버리다죠. 그렇습니까? 그거 내 마오. 보호자의 동거하는 풀이론 throw them out. 다음 동거하지 나오세요. 풀이론 throw it out. 틀리셨네요.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를 그렇게 하는데도 이걸 이십니까? 누구야 이게? 헤이. 그 다음에 도둑 단죄. 이거 여긴가? 자, any scientist say that 언병문 the earth temperature will be too high by 2030. 그래서 뭐 당연히 이거 하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뻔하죠 벌써. 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A, B, C 중에서 A, C에서 부분을 각각 찾아서 고쳐라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법성, 어법성, 어법성 틀린 거 골라내기. 그 다음에 빈칸의 공통으로 넣을 말. 자, 왜 썸으로 고쳐야 되냐? 어떤 과학자들, 몇몇 과학자들이 말한단 말이죠. 뭐라고 말한대요? 템퍼러처가 뭘 것 같아요? 뒤에 too high가 나와 있는데 지구의 그렇죠 온도죠. 온도가 by 2030가 뭐겠어요? 2030년까지 말이죠. 203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엄청 높아질 거라고 말한다 몇몇 과학자들이. 됐습니까? Meteorologist겠죠. Meteorologist들이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뭐겠어? 네. 그렇죠. 기상학자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구의 온도가 by 2030까지는 엄청 높아질 거라고 어떤 과학자들이 say 말한다고 했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뭐 그린하우스 이펙트 때문이죠? 온실 효과하고 그 다음에 온실 가스 때문이죠. 됐습니까? Okay, then 셋 중 뭘까? Then the ice of the north and south poles will melt. 그래서 셋 중? 그렇죠. 그런 다음도 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after that도 될 수 있고요.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칼로 두고 써서 지금 after that이야, if so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The ice of the north and south poles will melt. 뜻은
노스 폴은 뭐예요? 노스 폴? 북극이죠. 네. 사우스 폴은 남극.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왜 누가 녹는 거야? 남극하고 북극이 녹는 거야? 응? 얼음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시잖아. 왜 셀 수 없으니까. 지금 윌이 있으니까 티가 안 나지만 만약에 윌이 없어지면 멜트가 아니고 멜츠 돼야 돼.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면. 됐습니까? 선생님 폴즈인데요? 야 남극 북극이 녹냐? 어? 남극 북극이 무슨 아이스바로 돼 있어? 됐습니까? 얼음이 녹는 거죠. 얼음이 한번 길어봤자 잇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지금은 윌이 있어서 별 티가 안 나지만. 됐습니까? 그게 녹을 거다. And 그리고 당연히 much seas may be under the sea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Many, a lot of, lots of 해야 되겠죠. Many cities may be under the sea. And many cities may be under the sea의 뜻은 뭐겠어요?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may는 둘 중 뭐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다. Under the sea, 바다 속에. 됐습니까? 물에 잠긴단 말이죠, 바다에. 해수면에, 해수면이 낮아져서 그렇죠? 아니, 높아져서. 그렇죠. 그 정도는 안 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뜻이 반면에야.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럼 반면에 란 뜻이니까 뒤에는 어떤 내용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편 이런 거죠. 됐습니까? 반면에 A lot of place may become too dry for farming이 무슨 뜻일 것 같아? 많은 장소들이 뭐 해줄 수 있다? May become too dry. 습해집니까? 드라이인데? 매우 건 for farming. 그 농사를 위해서. 됐습니까? Too dry. 너무 건조해. 그러면 farm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Farm 할 수 없다는 얘긴 거죠. 어쨌든 여기 어딘가 틀린 게 있고요. 당연히 뭐를 모르고 쳐야 되겠다. A lot of places may become too dry for farming. 됐습니까? We may have very little to eat. Very little.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Very little to eat까지 합쳐서 We may have. We may have very little to eat. 먹을 것이 매우 희박해, 희소해질 것이다. 질 수도 있다. 됐습니까? We may have very little to eat. 우리 먹을 게 거의 없어질 수도 있어. 됐습니까? Very little bread and very little rice. 그래서 매우 희소한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매우 희소한 빵과 그리고 매우 희소한 밥, 쌀. 됐습니까? 박살처럼 들렸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들은 지금 맞게 한 건가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아이고 하나 얘는 뭐야? 틀리셨네요? 똥강아지야? 그 다음에 여기에 little 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친구 가볼까요? 어떤 형태의 똥강아지인지 만나보겠습니다. many를 some으로 much를 many로 a lot of를 퓨로. 아 도대체 너 어떤 똥강아지야 얘는? 어? 그럼 퓨 플레이스냐? 아니야. 어떻게 알았을까 넌지? 그다음에 애니를 매니로. 왜? 애니를 왜 매니로 해야 되는데? 괜히 M자 탈모가 마음에 들었어? 머치를 매니로, 플레이스를 플레이시로. 뭘 하나 틀려도 틀려야 되는구만. 자, 애니하고 뭐하고 같이 배웠어? 쌈. 됐습니까? 센스가 있으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계속 이어서 비교구문.
뭐를? 워크북 할 차례인가? 아닌데 여기 문제 안 풀어놓은 거 있잖아. 아, 응. 문제 풀이해야지 똥개들아. 뭔가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A의 1번 뭐 주문사항이 있었죠. 얘는 뭐 문제 풀면서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다 가르쳐줘 버렸고, 그치 나와 돼 있으시 됐습니까? 오케이. A의 1번 승빈아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I always try to live as much as possible 됐습니까? Okay, I always try to laugh as much as possible. 좀 이따 누군가 해석해 주시고요. 왜 승빈아 possibl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 passive. 아 possible을 passive로 바꿔 쓸 수 있어. 아, I always try to laugh as passive. 뭐 스펠링 좀 불러줘 봐. F. F. E A. F E A. S E S. S E S. Yes. 됐고요.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팀이나 팀이나 준호 준호 threw the ball as high as he could. 오케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승빈아? 그게요. 어. 그 앞에 throw가 아니라 threw기 때문에 시제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he could는 뭐로 바꿨을 수 있죠? 그렇죠. possible. as high as possible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러면 승빈아 네. 여기에 possible은 이런 이상한 거 말고 뭐로 바꿨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돌 깨지는 소리 들리죠? I can이죠. as much as I can. 됐습니까? 이거 안 했습니까? 수업 시간에? 어? 안 했니? 승빈아? 했죠? 난 또 안 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오케이. 계속해서 A의 3번 He 오케이. 그럼 틀린 데가 없나요? 아, as long 아 그렇죠. as long as possible. 해석은 He looked into her eyes as long as possible. 응. As long as possible. 그렇죠. 가능한 오랫동안 눈을 쳐다봤다. 됐습니까? 뭐 좀 이제 이런 장면 나오면 얼른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영화 보고 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면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이제 TV 보고 있는데 he looked into her eyes as long as possible 이런 일이 일어났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얼른? 그렇죠. 방으로 들어가야지 얼른. 그렇죠? 다른 채널로 돌리든지 뭐 그런 거 경험 없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됐습니까? 그렇죠. 눈을 계속 보고 있다. 그 다음 장면은 어? 뭐 있잖아. 다들 알고 있는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possibl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He부터 가볼까? He. He could. He looked into her eyes as long as he could죠. 됐냐 이제?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승빈 The boy shouted help as loudly as he could. As loudly as he could. 해석해주세요. 그 소년은 소리 쳤다. 도와달라고. 가능한 크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ossible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은 지인이가 해주세요. Pairs. 선생님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예? Twice as expensive as 해줘야 되겠죠. Twice의 위치가 틀렸죠. Twice는 Twice죠. 요즘 Twice가 박진영한테 Twice 팬들이 막 박진영 욕한다며. 아닌가요? 좀 그런 분이 이번에 신곡 들고 나온 게 뭐였더라? 아이폰 신곡?
아 그래? 알코올 프리? 알코올이 없는 무알콜? 오케이 그 박진영한테 곡 받은 거 아니야? 이번에? 모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잘 모르는 거 괜히 얘기해가지고 쳐. 그렇죠. 하이파이브? 우리 모르잖아. 네. 그렇죠. 하이파이브 안 해줬어. 개부지당했어. 자 그러면 pears are twice as expensive as apples these days 는 무슨 뜻이야? 아 배는 어 배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Pears are twice as expensive. 여기까지 일단 해석하면 어? 배는 두 배만큼 더 비싸다. 비교 대상 as apples 누구랑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어? These days는 요즘 요새 배값이 사과값의 두 배래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다음 문장을 밑줄친 부분에 해서 뭐 잘 바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왜 캔이 안 되고 쿠든지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렌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수 ran to school. 수가 뭐 했습니까? ran 했는데 where? how? as fast as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됐습니까? 가능한 빠르게 학교로 뛰어갔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as fast as she could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갑자기 뭔가 찾아왔다든지. 그렇죠? 맞잖아. 그런 경험 다 없어? 그렇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빨리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학교에 늦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승빈이 한 번씩 그래갖고 학원에 늦게 오잖아. 아닌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watch is 4 times as expensive as that watch겠죠. 그래서 이 시계 어떻다? 4배만큼 비싸다. That watch겠죠. 그래서 이 시계랑 저 시계랑 비교했는데 이게 4배 더 비싸대. 4배만큼 비싸대. The train to Busan is twice as fast as the bus. 그래서 부산행 기차가 몇 배만큼 빠르다? 두 배만큼 빠르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버스랑 비교했을 때. 버스랑 비교했을 때 두 배 빨라요.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또 안 합니까? 이건 소수형 문제니까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물어볼 거 없나요? 다 그런 식으로 썼죠?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ese books are twice as expensive. 이 책들이 두 배만큼 비싸다. As the used books. 뭐랑 비교했을 때? 그? 중고책과. 그렇죠. 중고책이죠. 헌책. 됐습니까? Used. 같은 말은? used 같은 말은 second dash hand죠. second hand books. 왜 used하고 second hand하고 같은 뜻인지 감이 오죠? 그렇죠. 몇 번째로 손 탄 거야? 두 번째로 손 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econd hand, used, 중고의. 됐습니까? 요즘 잘 나가는 second hand 마켓이 어디야? 당근 마켓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얘기 하고 싶다. 여기는 두 배만큼 비싸다 했는데 두 배 더 비싸다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these books are twice more expensive 했죠. more 했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than the used books. than을 이상한 거 쓰려고 하고 있네요. twice more expensive than the used books. 그 다음에 the blue stick is three times longer 까지 하면 파란색 막대기가 3배 더 길다. Then the black stick. 까만색 막대기보다를 똑같은 표현하면 The blue stick is the black one. 그쵸. Three times as long as. Three times as long as. 이런 건 입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Three times as long as. 두 배만큼 더 긴. 두 배만큼 긴. They arrived at the park as early as possible. 그래서 possible은 they 쳐다보고 arrived도 쳐다봤으니까 as they could죠. 그래서 그들은 공원에 가능한 빨리 도착했다고요. 같은 표현은 they arrived at the park
그래서 early as they could를 하라는 거네 이번에 문제는. They could. 그다음에 try to read as fast as you can without stopping. 그래서 얘는 to read가 try한테 뭔 짓 했어? 땀 흘리게 만들었죠. 그쵸? 뭔 소리 하는지 또 모릅니까? 오케이, okay, try to read. 그래서 무슨 뜻이면 시험 삼아 읽어보아라야. 읽으려고 노력해라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주역법인데 셋 중 뭔데? 명형부 중에 뭐냐고요? 노력해라. 읽기 위하여. 그렇죠. 저럴 줄 알았죠, 내가. 이놈이 똥강아지더라. 명사라니까. 어? Try it. 그러니까 해석만 가지고 문법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럴 땐. 그래서 왜 try하고 remember하고 forget하고 왜 같은 통 안에 넣어놓고 우리가 공부합니까? 뒤에 전부 다 remember it, forget it. 목적으로 쏠 수 있단 말이야. try it. 근데 걔가 try 뒤에 it이 다시 풀어봤더니 to두면 try의 뜻은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인데 뭐뭐 하기 위하여 노력하다도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랬어. 부사제공법으로 착각하기 쉽다고. 됐습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at에 대한 대답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읽도록 노력하라고 하고 있죠. as fast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without stopping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멈추지 않고서 without doing 하면 뭐뭐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멈추지 않고서 네가 as fast as you can 하게 try to read 됐습니까? 최대한 멈추지 않고 속독을 연습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표현은 try to read as fast as possible without stoppi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try to do 안 했었는데 왜 그때 아무도 얘기 안 했어? 그렇습니까? 지금 했죠? 그러면 됐죠? 앞에 문제풀이 할 때 to do 안 했어. try 뒤에 to do 하겠다 그래 놓고 아닌가요? 뭐래 뭐 이런 분이 모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아까 try 뒤에 to do 한다 그래 놓고 안 한 거 있었어? 아 뭘?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됐습니까? 여기 이거 안 했잖아. 됐습니까? 나는 저 웃으려고 시험삼아 웃어본다가 아니고 웃으려고 항상 노력한다라는 해석이죠. 오케이. 문제 풀 때가 아니고 지금이었구나. 그 다음에 N은 가능한 빨리 천, 아, 가능한 천천히 수행했다. 시제가 과거니까 누가 다? N이 수행했다. 그 다음에 가능한 천천히를 붙이면 되겠죠. 네. 그러면 as slowly as 짧게 possible 하면 되겠죠. Slowly as possible이고 당연히 이제 수엠 쳐다봤죠? 네. N 쳐다봤죠? 네. Possible은 she could. 그러니까 and swam as slowly as she could. 그 다음에 시제 계속해서 과거입니다. 두 배 더 빠르게 해도 되고 두 배만큼 빠르게 해도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써있는 대로의 버전은 누가 다? 토니가 시제 과거니까 ran 했죠.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더라는 거 해야 되니까 아 두 배니까 twice faster than me 하면 되겠고 사실은 여기에 me 말고 원칙적으로 뭐도 되냐면요 문법적으로 원래는 I도 돼요. than I. 근데 I로 문장이 끝나면 좀 어색하잖아. 그쵸? I 뒤에 뭔가 더 나와야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me도 사용 가능합니다. Tony ran twice faster than me. Tony ran twice faster than I.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은 두 가지 버전 하나 있으니까 Tony가 뭐 했다? ran 했다. 그쵸? 그 다음에 twice 그대로 쓰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faster than me를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 네. as fast as me 또는 I도 됩니다. fast as me I ran twice as fast as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저 뭐 비교급 앤드 비교급 풀이할 거고 더비 더비 할 건데 더비 더비는 나중에도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잘 복습하고 문제도 꼼꼼하게 틀린 거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래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안녕히 내가 세요.